스토킹은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아,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다음날 낮에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에? 그런 다음에 뺄거 빼고 나처럼 뿅뿅뿅뿅하고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날 새벽에 제가 뭐를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아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할 거야.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시험 볼건 아닌데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할래요? 아니, 사실, 글쓸때 맞춤법이랑 약간 좀, 좀 어려운 것 같네? 단어도 많이 알려주고, 야, 공부 오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하루 이틀로 안될것 같은데. 여긴 분명히 2주 끝장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2주 만에 끝장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세상에, 제가 요즘 유튜브에 빠져가지고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관제탑이랑 비행기랑 막 교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계속 듣고 계속 봐요. 아, 나 도대체 내가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그리고 막 세상에 실화로 막 감동적인 내용들 있죠. 막 그런 거 보면서 울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임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두판 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나? 제가 이 게임 어떻게, 이 게임 했던 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예, 그 게임을 해봤는데, 제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컴퓨터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너의 결혼식 촬영할 때 오빠들이 다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맨날 만나면 다그 게임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빠 그 무슨 게임이 그렇게 재밌길래 맨날 그 게임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게임 알려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했더니,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이래가지고, 띵! 해서 내려왔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없는데? 아이템이 왜 없어? 난 없는데? 아니, 총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너왜 내가 들어간 집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야, 문이 열려있잖아! 설명해줬냐고요.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밥을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친구한테, 나 지금 속이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맛을 왜? 한 판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한 판만 해서 그래. 두판 하면 괜찮아.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뭐, 알았어. 두판 해보면 괜찮은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전 금방 죽었죠. 근데 그거보다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나 집에 갈게. 그래서 친구가
너 지금 진짜 간다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다음에 만나. 나 집에 갈래. 그러고선 차에 타가지고 창문을 양쪽에 다 내리고 집에 가면서 너무 속이 안 좋아. 너무 속이 안 좋아 이러면서 집에 왔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저도 이제 졸려요. 빨리 씻고 자야 되니까 씻고 일기 쓰고 로션 바르고 자면 4시가 넘어요. 여러분 잘 자요. 행복하세요. 좋은 꿈 꾸고.